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네, 1회에서 싸오장빈과 끙쉐쯔는 이 마을 사람들한테 애워싸 자신도 모르게 보따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를 챙긴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고 그 둘은 그렇게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저 안에 돌격소총이 있는데 말이죠. 그 둘은 혹시라도 보따리가 등에 툭툭 부딪히며 발각될까봐 그냥 손에 땀을 쥡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총을 발견 못하고 그냥 그렇게 농촌향 정부 치안대대로 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헐, 그쪽은 경찰서였답니다. 뭐 농촌위원회로 간다더니만 경찰서에까지 끌려가게 된 거였습니다. 어이, 너네 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 그러자 싸우장비는 얼버무리며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얘는 제가 지금껏 다뤘던 주인공들 중에서 제일 무식하고 제일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갑자기 긴장되니 앞에 말도 제대로 못한 거였죠. 야, 니네 둘이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 그 침대에서 꼼짝하지 말라 들었니? 내 니네 저 보따리들을 한번 열어서 검사해 봐야겠다. 네, 이어 그 경찰은 보따리를 열어보니 분유가 나오더랍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 둘을 희한한 눈길로 한번 쳐다보죠. 그리고 또 분유를 지켜보니 군복이 나왔답니다. 야, 니네 군대 다녀왔냐? 그 경찰은 올려다 싸우장빙을 보며 말을 겁니다. 하지만 또 그러면서 손은 계속 보따리 속을 뒤지고 있는데 이거 뭐지? 이 차릿한 쇠붙이 느낌 혹시 돌격소총인가? 네, 그 경찰이 돌격소총을 보며 멍해서 꺼내려 할 때였습니다. 곁에 있던 껑쉐즈가 그 경찰을 어깨로 팍 밀치며 총을 꽉 잡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도 총을 꽉 잡고 녹지를 않았고 그 둘은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싸우장빈이 허리 뒤춤에서 비수를 빼들어서 그쪽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총을 잡고 있었던 경찰이 손을 향해 그냥 콱 찍으니 그 경찰도 총을 놓고 뒤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죽고 싶어 환장했냐? 네, 껑쉐즈는 돌격소총을 찰컥하고 탄약을 재우고는 따다다다다당 하고 난사를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 가까운 집안에서 돌격소총을 난사했는데 집안의 경찰들이 착 엎드려서 뭐 한 명도 명중을 못했답니다. 오히려 밖에서 구경하던 구경꾼들이 이 한 명이 명중돼서 즉사하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다다다다다 척척척 탄약까지 다 써버렸네요? 네, 그러자 곁에 경찰이 껑쉐즈한테 달려들어 총을 확 낚아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찰도 참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총이 탄약이 없는 걸 뻔히 들었으면서도 그 총을 갖고 밖에 뛰쳐나갔답니다. 네, 그리고는 밖에서 집안을 묘중하고 또 방아쇠를 당겨봤답니다. 하지만 탄약이 없는 총이 쏴질 리가 없잖아요. 네, 그 총을 잡은 경찰이 밖으로 도망치자 다들 그냥 함께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이건 또 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들 뛰쳐나가고 싸우장빈과 끔쉐즈만 남아서 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니네 다 나가준다면서 내사 고맙지. 싸우장빈은 이어 다른 주머니 안에서 돌격소총을 빼들어서 찰칵하고 탄약을 장전시킵니다. 어? 쟤네 돌격소총이 하나 더 있었네요? 그 앞에는 경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 팡 하고 즉사시켜버립니다. 아까 껑쉐즈의 실력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야, 다들 엎드려! 한 주민이 외치자 그들은 손을 머리에 얹고 그냥 다들 납작 엎드립니다. 이어 껑쉐즈는 탄약이 들어있는 그 주머니를 챙기고 그 둘은 그렇게 총으로 위협하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큰 길에 도착한 뒤 멀리서 이 트럭 한 대가 오는 걸 발견합니다. 팡팡팡 하고 하늘에 세 방을 쏘자 그 트럭은 겁을 먹고 앞에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어 그 둘은 타고 야 뭐하니 빨리 출발하야구. 네, 그렇게 그들은 트럭 하나를 잡아타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머리를 못 쳐들고 한참을 있었답니다. 야, 빨리 신고해라. 그제야 그들은 다가가서 전화기를 둘둘둘 돌려서 군부에다가 신고합니다. 그러자 허브꾼은 비상이 걸립니다. 야, 자기 폐장을 때려잡고 도망친 싸우장빈과 끙쉐즈가 지금 사천에 있단다. 이것들을 못 잡으면 우리 허브꾼은 개망신이다. 우리도 출동한다. 네, 그럼 이때 싸우장빈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트럭에서 한참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시동이 꺼지게 되었답니다. 그 시대의 트럭들은 다들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났었죠.
트럭 기사가 내려서 이 트럭을 수리했는데 암만 해도 잘 안 됐답니다. 하지만 이때 왜 听好了啊. 此山是我开此树是我栽要想从此过留下买路财. 네, 그 뜻인지 야들아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이 산길은 내가 닦은 것이고 이 나무들도 내가 심은 것이다. 여기를 지나고 싶으면 길세를 내라 이거였습니다. 네, 글쎄 한 강도가 손에 시카를 거머쥐고 이 눈에 도끼를 품고 나타납니다. 네, 그 트럭 기사는 그날에 그렇게 똥을 두 번이나 받게 됐네요. 그 강도는 시카를 휙휙 돌리며 이 자신에게 기사한테 다가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네, 트럭 문이 척 열리더니 쏘장빈이 나옵니다. 이 옆구리에는 돌격 소총을 척 끼고요. 그 돌격 소총을 보자 강도는 완전 쫍니다. 아, 흉탈, 不好意思啊,不好意思, 都是同道中人,同道中人, 我马上滚. 네, 그 뜻인지, 아, 형님, 죄송합니다. 먼저 인자 있는지도 모르고, 저 금방 꺼질게요. 하고는 냅다 도망칩니다. 팡! 쏘장빈이 탄약은 비껴갔습니다. 왜냐면 이놈은 오른쪽으로 달렸다가 또 왼쪽으로 달렸다가 제 딴에는 열심히 도망치고 있었죠. 이어 쏘장빈은 피식 웃고는 자세히 묘전을 하고 팡! 하고 쏘자 드디어 그 강도는 털썩 꼬꾸러집니다. 그 모습을 트럭기사는 멍해서 쳐다봅니다. 뭘 맥혀서 쳐다보니? 쏘장빈은 총 뒷부분으로 내리까서 기절시킵니다. 네, 그나마 트럭기사는 쏘장빈이 신기를 건드리진 않았으니까 목숨은 유지할 수 있었죠. 이어 그 둘은 큰 주머니를 메고 이 돌격 소총을 오른쪽에 척 끼고 당당하게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쪽 행인들은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헐, 이렇게 위풍당당할 수가. 그리고는 그 둘은 그곳에서 SUV 차량 한 대를 납치하게 되었답니다. 그나마 그 차량은 속도도 빠르고 이 고장도 적게 났었죠. 야, 내 명령대로 바로바로 움직여라. 아니면 네 면상에다 그냥 시원하게 구멍을 하나 뚫어 줄 테니까 들었나? 나 지금 사람 몇 명 죽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야. 네, 그러자 이제부터는 차량 추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마침 그 주위를 순찰하는 3인승 오토바이가 그들을 발견했으니까 말입니다. 이 오토바이는요, 예전에 엄청 많았는데 이 오토바이 오른쪽에는 앉아서 붙어 다니는 좌석이 하나 턱 붙어 있습니다. 군용으로 제작된 거는 속도도 매우 빨랐답니다. 이거 부르릉 부르릉. 네, 그 경찰들은 무선 속도로 따라가며 이 실시간으로 무전 통신으로 위치를 전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동 가능한 노선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들은 달리고 달리다가 꼬펑이란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헐, 그 앞에는 그냥 인산 이내로 몰려들러서 그냥 사람들이 부쩍부쩍거리고 있었답니다. 때마침 그곳은 그날 장날이었대요. 이제 차는 지나갈 수 없게 되었죠. 조급해진 쇼장비는 이 돌격 소총을 꺼내 창문으로 비스듬히 내밉니다. 그리고는 또 다다다다당 하고 난사를 해버리죠. 그러자 그 앞에 있었던 7명이 그냥 즉사하거나 중상을 입고 쓰러졌답니다. 이어 다른 주민들은 사람 잡는다! 사람 잡는다! 하면서 그냥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인산인해였던 말길은 대뜸 조용해집니다. 됐다! 가자! 그런데 저 앞에 쓰러진 사람들 때문에. 네, 그러자 쏘장비는 또 도끼 눈을 뜹니다. 어이, 너도 쟤네처럼 바닥에서 흙냄새 좀 맡고 싶니? 네, 이어 그 차는 할 수 없이 쓰러져 있는 그 시체와 사람들 위로 밟고 지났답니다. 그러자 그 바퀴 밑에서는 악악 하고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들렸고 또 퉁퉁 하고 뭐가 터지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총에 중상을 입었던 사람들도 이젠 깔려서 그렇게 잘못됐겠죠. 차량은 또 그렇게 한참을 달립니다. 네, 하지만 쏘장비는 또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 큰 길로 쭉 도망치는 건 아무리 봐도 방법이 아니었죠. 그들 노선이 이미 밝혀진 이상 저 앞에 그냥 지인을 치고 기다릴 수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어이 아저씨, 잘 들어둬라. 좀 이따 저 앞에서 차 세워. 그리고 우리가 내린 다음에 이 5단 전속으로 앞으로 달려라. 들었니? 만약 차가 속도가 느려지면 내 네 머리통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겠다. 오케이? 네, 이어 조금 앞에서 그 두 명은 내리고 차량은 그냥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사실 쏘장빙이 뭐 위협을 안 해도 빨리 그곳을 뜨고 싶었겠죠. 그렇게 그 둘은 찐찬토쳐, 즉 매미가 이 허물을 벗는 꾀를 써서 뒤쫓는 경찰들과 군대를 따돌립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확실했답니다.
그 차량은 10km나 더 가서 잡혔는데 이 사우디안비는 이미 없는 빈 차였죠. 경찰 측은 그 차량을 쫓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우디안비도 그렇게 뭐 인간 증발해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건 계획에도 없었고 이 내린 곳이 어딘지도 몰랐죠. 그냥 무작정 숲속으로 걷기만 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또 걷고 걷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됩니다. 얘네는 아직도 돌격소총을 척 메고 다녔으니 이 눈에 확 띄었겠죠. 그렇게 보면 신고하고 또 보면 신고하고 그들이 걸어다니는 방향으로 이젠 경찰들이 서서히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서우장빈과 끙쉐즈도 눈치챘겠죠. 그 둘은 더더욱 발걸음을 빠르게 걸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걸어갑니다. 그렇게 1988년 11월 27일 오후 4시에 그들은 바로 이곳 바이앤거우 골짜기라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제 더는 갈 데 없게 된 그들은 이곳 천년 골짜기 안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네, 그 결전이 서막을 열기 전에 이 바이앤거우라는 곳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 동굴안은 2km나 됐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이 안쪽은 검고 이 어두워서 안에 큰 암석들이 울퉁불퉁하게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 천년 암석들은 강철처럼 그냥 단단했었죠. 그리고 안에는 강도 흐르고 있었고 이 풀들도 무성하게 자라서 이 안에서는 밖이 훤히 내다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죠. 그야말로 이소난궁 캔란요사이, 즉 수비하기에는 엄청 기막히지만 이곳을 진공하려면 엄청 그냥 막막한 천년 요새였던 겁니다. 더 이상 갈 데 없었던 그 둘은 안에서 자리 잡습니다. 네, 그러자 이어 경찰들과 주민들은 서서히 그곳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사우장빈과 끙쉐즈는 제 아무리 날아다니는 재간이 있어도 그곳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돌격소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경찰들도 섣불리 나서지를 못하고 이 군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사우장빈과 끙쉐즈는 안에서 물도 마시고 이 보따리 안에 과자도 먹으면서 충분히 숨을 돌립니다. 흥, 우리가 이제 나갈 수는 없어도 니놈들 들어오기도 허락허락하지 않을 거다. 어서 와라 이놈들. 그렇게 사우장빈이 지금 한참 벼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한계련이 군대가 먼저 도착합니다. 네, 이 한계련은 군사가 약 120명 좌우 됩니다. 어어, 그 탈영병이 지금 저 안에 있단 말이지. 잡아야지. 얘들아 가자. 네, 그 련장은 군사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빈둥빈둥거리며 들어갑니다. 어차피 120명이나 되는데 뭘 어쩔래? 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련장은 그냥 머리에 적중당해서 그냥 툭 터졌답니다. 어? 뭐야 뭐야? 일이 뭔데 머리를 명중시키나고? 야, 저 안에 돌격소총 맞아? 저격총이 아니고? 네, 그러자 곁에 무장대대 경찰대 대장이 또 얘기합니다. 야야, 뭔 군대들이 이리 어수선하니? 우리 하는 거 잘 봐라. 야들아, 저 무기 있는 테러범들을 어떻게 잡지? 한번 보여주자. 네, 이어 그들은 사샤삭 하고 그냥 어모할 수 있는 그 돌 뒤에 몸을 숨기고 또 다른 돌더미 쪽으로 막 뛰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팡팡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명이 쓰러집니다. 그중 한 명은 이 총알이 심장을 관통해서 그냥 즉사하고 다른 한 명은 팔에 관통되어 그냥 땅바닥에서 막 뒹굴었답니다. 이 뭐 무장 경찰이고 뭐고 아프니까 그냥 보이는 게 없었죠. 막 비명을 지르며 이 땅바닥에서 뱅뱅 돕니다. 이어 또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즉사하고 그냥 조용해집니다. 헐, 저는 막 저거 명사수네? 야, 누가 돌격소총이 됐어? 저건 무조건 저격총이다. 네, 그 밖에서는 사우장빙이 저격총을 갖고 있다고 예측했었지만 사실 그건 돌격소총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한 자루밖에 없었죠. 형님, 나이스 샷! 그 뭐 쥐잡이랑 별 다른 바가 없네요. 네, 그 안에서 끙쉐즈는 이 총도 없으니 뭐 별 할 일도 없고 사우장빙은 응원만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밖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아무리 뭐 포복거름이나 유격전이나 사우장빈한테는 그냥 안 먹혔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지역을 맡은 토안이 모두 집합했답니다. 그 수송차량 120대를 동원하여 이 1516명이 군대가 그냥 모두 집합하게 된 거죠. 지금 니네 대체 뭐하니? 어? 더 이상은 무작정 도격은 안 된다. 저 안에 있는 놈 저거 호북사격왕 사우장빈이다.
전업 쓰고 있는 거 돌격 소총이 맞고 니네 한개 년이 그냥 돌파해도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아이 된다. 야들아, 우리가 수류탄과 중형 기관총을 갖고 왔다. 저 안에 벌집으로 만들어라. 네, 여 그 큰 러시아산 기관총 아시죠? 그걸로 그냥 퉁퉁퉁퉁퉁퉁 하고 그냥 냈다 갈깁니다. 그 화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곁에서도 탕탕탕 하고 돌격 소총으로 엄호합니다. 그리고 수류탄 부대는 그 수류탄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그 제일 전업으로 멀리 뿌리는 전사들이 70m를 뿌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사거리로는 어림도 없었죠. 수류탄들은 다들 그 동굴 안으로 못 들어가고 이 앞에서 그냥 빵빵 하고 맥없이 터집니다. 네, 이어 그중 한 명은 너무나도 답답해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이 뿌리려고 막 달려갑니다. 하지만 또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사실 그 전사는 이 안전핀을 뽑지 않았기에 그나마 다행이지 아니면 더 큰일이 났겠죠. 야, 뭐하니? 우리 동지 한 명이 또 죽었다. 더 멀리 뿌려라. 네, 그 멀리서 수류탄은 계속 뿌려졌고 이어 수류탄 전사들이 슬슬 가까이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어 아까 그 죽은 전사가 있었던 자리에까지 나와도 아무런 일이 없었답니다. 네, 사실 그 수류탄 전사들도 배짱이 대단합니다. 금방까지 그쪽에서 전사가 죽었는데 계속 전진하다니요. 그렇게 334개의 수류탄을 뿌리고는 야야, 됐다, 그만해라. 이젠 조용한 것 같으니 뒤진 것 같구나. 그 군견부대 어딨니? 앞장서라, 들어가보자. 네, 하지만 이때 중국 중앙 TV 방송국에서도 이 생중계를 나왔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머리가 팽팽 돌아간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어이, 잠깐만, 나 이 시골에 이 공산당 간부인데 내가 먼저 앞장서야겠어. 이런 일에 공산당으로 앞장서야지, 아이 그렇소? 자, 갑시다. 네, 이놈은 지금 생방송을 하니 그 카메라 쪽을 희끔희끔 쳐다보며 다 들리게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공로를 세워서 이 한방의 이름을 날리려는 거였죠. 자, 그럼 인민과 공산당을 위해 출발해 볼까? 네, 그렇게 그 세 명은 군견 한 마리를 앞장세워 이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네, 그러면 이때 서우장빈과 긍쉐즈는 어땠을까요? 이미 벌집이 되어 안에서 죽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도끼 눈으로 그 공산당 간부를 째려보고 있었을까요? 네, 서우장빈의 이야기 다음 마지막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빵빵 날려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즈!